청주시가 전국 최고 수준인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차 지원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충전기를 비롯한 관련 인프라가 거의 없어서 보급이 얼마나 확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미세먼지가 뿌옇게 뒤덮은 청주 시내. 지난 2014년 기준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55마이크로그램으로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높아 전국에서 최상위였습니다. 청주시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충전기를 포함한 정부 지원금 최대 1,800만 원에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최대 1,0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4,000만 원인 기아 소울 전기차는 1,6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전국에서 지원금이 가장 많은 전남 순천보다 2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구입하는 비용 갖다가 많이 금액을 해주면은 전기차 사용이 점차 더 보급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청주 시민에게 보급된 전기차는 단 3대. 하지만 관련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청주 지역에 이런 전기차용 급속 충전기가 설치된 곳은 이곳 오송역과 경부고속도로 주감휴게소 양방향 이렇게 단 3곳뿐입니다. 청주시가 4년 전에 도입한 전기차도 충전소가 있는 시청 주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료 게이지를 항상 보고 다녀야 돼요. 쓰거나 그렇다면 견인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청주시는 오래된 자동차를 저공해차로 바꿔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18개 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